안녕하세요. 뚝딴맘입니다. 오늘은 김장하기 전에 물김치 좀 담아가지고 먹어보려고 물김치를 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무를 먼저 썰을게요. 무를 이렇게 해서 반 이렇게 썰겠습니다. 무수를 다 썰었으면 여기에다가 추가하고 추가좀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천일염, 간수 빠진 천일염 이렇게 해서 간해서 무수가 연하니까 너무 오래 절이지 말고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절여주세요. 무 속청 썰어보겠습니다. 겉잎파리는 없애가지고 안에 있는 것만 연한 것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금을 안 절여도 돼요. 무가 절여지는 동안에 그럼 이제 야채를 한번 썰어볼게요. 마늘 이렇게 살짝 얇게 이렇게 점여주세요. 야채를 다 썰어서 배보자기에다가 면보에다가 넣을 거예요. 마늘 다 썰었으면 이렇게 이제 접시에 담아놓고요. 이제 생강을 썰어보겠습니다. 생강도 마늘처럼 이렇게 얇게 점여주세요. 마늘은 꼭다리 따고 생강은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이제 양파. 양파는 4등분. 양파 2개를 4등분으로 썰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추. 고추도 어슷어슷 썰어서. 한쪽에다 놓고요. 그다음 배. 배는 반 개만 넣겠습니다. 껍데기 안 까도 돼요. 얘씨 제거해주고. 한번더 썰어줘요. 옆에. 3등분.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요 보자기에다 이거 넣어줘요. 믹서기에 갈아서 이걸 하면 저는 국물이 텁텁해서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보자기에 넣어서 국물 우러나면 오히려 더 깔끔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고추도 송송 썰어도 이 씨가 안 빠져요. 보자기에 넣으면은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고 이거를 꼭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무수가 절여지는 동안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휴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게 다 절여진 거거든요. 그럼 다 절여졌으면은 골파 요통 안에다 담을게요. 그리고 야채, 아까 썰은 거 야채. 야채 썰은 것도 요 밑에다가 담아놓고 이제 절여진 무. 요 안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무한채 넣고,
무척도 여기다가 좀 이렇게 넣어주고. 또무한채 넣고. 무청도 한번 넣어주고요. 무청 마지막으로 다 넣고. 무는 딱 30분 절였어요. 너무 많이 오래 절이면 질겨서 맛이 없거든요. 한 30분 정도 절여야 무가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여기 남아있는 물은 버리지 말고요. 여기에다가 통에 들어갈 만큼 이게 정수기 물 받아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무가 좀 많아서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소금 좀 넣고 간을 좀 맞추겠습니다. 소금 좀 넣고 이렇게 조금 젖어줘요. 시간은 아까 무 절일 때 넣기 때문에 단맛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게 드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넣고, 단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넣어도 돼요. 이제 소금이 녹을 때까지 좀 이렇게 젖어줘요. 오늘 담는 무 물김치는요, 동치미 담기 전에 미리 먹으려고 담는 거예요. 소금 이제 이렇게 다 녹았으면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간이 이제 딱 맞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퍼줄게요. 통에다 물을 붓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붓고 이제 뚜껑 닫아서 시원한 곳에 한 2, 3일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면 맛있는 무 물김치가 됩니다.